성만대 털어야 산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문국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복만대 인사드리겠습니다. 꽃을 선물 받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꽃을 선물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저는 선물한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은데요. 자기가 주고 싶은 걸 줬으니까요. 아, 그럴 수도 있는데요. 꽃집 주인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 그게 정답이었구나. 네,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다 행복한 겁니다. 뭐 받은 사람, 준 사람, 판 사람, 옆에서 본 사람 다 행복한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그게 꽃이 될 수도 있어요. 회 한 접시, 꼴뚜기 한 접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함께하게 해준다면 그것으로 인해 다들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흥고신 흥고래. 자, 이렇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비법까지 알려주는 행복으로 안내하는 프로그램. 제목이 뭐죠? 김은국 복만대 털어야 산다. 출발! 헤어지면 아쉬워 그렇게 왜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고서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안 해. 네, 목요일 김봉털. 네, 첫 곡은 인공위성의 이 골목길을 들어봤습니다. 어, 색다른데요? 예, 이게 뭐 아카펠라인데요. 그 네. 이제 입으로 어, 이제 목소리가 악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인공위성 타면서 예, 골목길을 다니는 거죠. 입으로. 아니, 우주에도 골목길이 있나요? 어, 찾아보면 있어요. 역시 흥고래. 아, 대단하십니다. 누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 참. 나도 해놓고도 이상하네. 근데 재미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배워가겠습니다. 목소리를 안 되는 게 어떻습니까? 대단한 악기인데. 네. 아유, 문자 또 올려주셨네요. 5993. 네. 시험 보느라 고생한 사춘기 저희 딸이 내일이면 시험이 끝나요. 아유, 시원섭섭하겠네. 네. 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딸 화이팅하고 엄마가 내일 맛있는 거 해줄게. 네. 결과 좋을 거예요. 네네. 워낙 열심히 했으니까. 그럼요. 장재규 씨 감사합니다. 흥국 행님, 제 조카가 백이보충대에 입소했습니다. 아무튼 군생활 열심히 하고 오라고 힘 한번 주십시오. 민태야, 파이팅! 제가 이거 뉴스 봤거든요. 어, 저도 봤어요. 백이보충대가 이제 없어진다고. 네, 하네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네. 이게 6.25 때 그 제주도에서 먼저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참. 아, 얼키설킨 아주 그런 그 사연이 많은 이 백이 보충대가 네. 이제는 더 이상 입소도 필요 없고 네. 거기서 훈련도 필요 없이 아주 그 역사적으로 네. 사라진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네, 입소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요. 안보가 중요하죠. 네. 0021. 추분이 지나고 정말 밤이 확 길어졌네요. 이젠 오후 7시만 되면 컴컴해져요. 그래서 더 외롭기도 하고요. 두 분이 외롭지 않게 포근히 털어주세요. 아니, 7시만 되면 벌써 외로워지면 큰일 났네. 어떻게 하나. 이제 겨울 오면 더 깜깜해질 텐데. 우리 둘이 방문할 수도 없고 말이야. 녹화 한번 할까요? 네. 외롭지 마세요. 네, 포근히 털어드리겠습니다. 외로울 때는 목동으로 오세요. 아, 진짜 오면 어떡하려고요? 네, 우리 저 경비 아저씨 관리해 주시는 분들 많지 네, 않습니까? 네. 네, 9788번. 아우, 재밌어요. 두 분은 커피 마실 때 알을 드시나요? 뜨알을 드시나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 간단한 걸 왜 궁금하죠? 흥고 씨는 아가 아니고 뜨아가 아니라 저는 으아를 먹지요. 아, 으아? 네. 으아. 차 마실 때 으아. 기리대. 아, 그거 하나 만들면 좋겠다. 네네. 네? 아, 그럼요. 우리 흥고 씨는 달달한 거, 시원한 거. 아아를 좀 즐겨 드십니다. 으아래니까. 아, 으아를 즐겨 드십니다. 예, 방송 끝날 때까지 이렇게 저희 쭉 털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네.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와 2부에서는 김봉털의 똑똑한 사막여우 윤태진 아나운서와 함께 글로벌 털기 함께합니다. 그리고 3, 4부에서는 가창력 끝판왕이라고 하죠. 가수 리아 씨 만나보겠습니다. 리아 양. 노래 잘하죠. 네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매일 등장하는 코너죠. 나 싹털 퀴즈도 푸짐한 선물 3종 세트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샵 1035 긴건 100원 짧은건 50원 무료 고릴라 여러분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윤태진의 글로벌 털기. 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이젠 대한민국 바깥 세상 넓은 지구촌을 다 털어보려고 합니다. 네, 윤태진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글로벌 털기 순서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막여우.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듣는데요, 사막여우. 그러니까. 네. 아, 참 깜찍해요. 네? 볼 때마다. 매력덩어리예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볼 때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아, 이, 제가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좀 안아주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뭔가도. 예, 맞는 말씀. 더듬었어요. 더듬었어요. 여성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아, 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 윤태진 씨는? 그 좀 귀여움이. 예. 가득한데 네. 어딘가에 약간 안쓰러움이 네. 좀 있어요. 안쓰러움? 그래서 아마 흥거래가 안아주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 같아요. 안쓰러움 뭐죠? 네, 보호해주고 네. 싶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지. 자, 네. 빨리 지구촌으로 갑니다. 빨리 세상을 터는 게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빨리 털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공기가 왔어요.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가 왔어요. 아니, 신선한 공기 한 봉지에 단돈 1위안. 이게 뭐예요? 이게 뭘 파는 거예요, 지금? 공기를 파는데요. 공기? 네, 중국 네. 시안의 한 쇼핑몰에서 정화 공기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파는 상인이 나타나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다는 소식입니다. 시안은요, 중국에서 만성 스모그 문제로 시달리는 도시 중 하나로 특히 겨울철 공기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요즘 시안의 실외 농도가 WTO에서 정한 기준치를 훌쩍 넘어섰다고 해요. 네. 이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스모그 문제로 인해서 생명주기가 25개월씩 단축된다고 하는데요. 네. 또한 미국 암학회에서 발간하는 임상의학기를 위한 암저널에서는 400만 명의 중국인이 지난해 암진단을 받았으며 이 중 300만 명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를 기회로 공기 오염이 심각한 도시에서 신선한 공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주민들을 상대로 돈벌이에 나선 건데요. 네. 일부 업체는 캐나다와 호주산 공기를 아주 고가에 팔기도 한다고 해요. 뭐 쇼핑몰에서는 환경보호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는 취지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라고 밝혔는데 또 일부 시민은 공기를 산업화한다면 나중에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도 돈을 내야 하는 것이냐라면서 불만을 표했다는 후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뒤늦은 산업화로 인해서 그 공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또 각자 차량 구매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매연이 근데 우리나라까지도 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한테는 공기가 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안 좋은 공기를 마시면 인체가 해롭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공기, 맑은 공기를 팔면은 진짜 이게 팔리겠는데. 근데 조금 봉지를 이렇게 비닐봉지에 네, 팔아요. 근데 그 안에 공기가 진짜 신선한 공기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이렇게 훅 해서 묶어서 파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봉이 김선달의 또 그렇죠. 중국판 봉이 김선달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네. 수도 있고 네. 뭐 얼마나 미세먼지에 숨막혀 했는지 시민들이 굉장히 앞다퉈서 구입해서 그 자리에서 막 마셨다고 하니까요. 네, 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되겠잖아요. 여러 번 마셔야죠. 그렇죠. 이제 네. 이벤트성으로 판매한 것 같아요. 그래요. 공기청정기가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뉴질랜드 소식입니다. 뉴질랜드의 네. 한 헬스클럽에서요. 몸에 달라붙는 차림으로 운동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응? 이뿐만 아니라 거울 앞에서 보디빌더의 포즈를 취하는 것도 금지시켰다고 하는데요. 네. 보디빌더들이 손바닥만한 작은 천 조각만 걸친 채 운동하지 말라는 경고인 셈이라고 하네요. 와우. 이 피트니스 매니저가 우리는 헬스클럽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근하면서도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서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뭐 정상적으로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거울 앞에서 운동 기술이나 자세를 잡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만 이렇게 너무 옷을 입지 않고 타이트하게 네, 아니면 정말 최소한의 옷만 걸치고 입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우리 헬스클럽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금지 조항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보디빌딩 선수들이 굉장히 불만을 표한다고 해요. 우리는 운동하다 보면 뭐 허세를 부리거나 뽐내려고 그렇게 입는 게 아니라 정말 대회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거울 앞에서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연습을 하는 건데 네.
우리를 헬스클럽에서 쫓아낸다는 것에 조금 불만을 제기하는 보디빌더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저처럼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네. 이 동경이고 부러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스트레스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동경이면 동경이면 좋은데 약간 일반 뭐 그렇게 막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위축되거나 좀 이 헬스클럽 너무 몸 좋은 사람들이 많아 나 오기 싫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윤태진 네. 아나운서는 이렇게 몸이 울퉁불퉁 근육이 네. 있는 남자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좀 슬림한 남자를 좋아합니까? 저는 조금 너무 마른 분보다는 네. 적당한 근육, 좀 건강한 몸을 좋아합니다. 아, 흥골의 근육 아니, 그 말하는 건가요? 근육질보다는 이제 배 좀 적당히 나온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 흥골의 근육을 얘기하는 거죠. 네. 굉장히 단단합니다. 흥골의 네. 그, 배 근육은 어마어마하게 단단해요. 배 나오신 분들도 좋습니다. 아, 네, 네. 네. 한번 만져볼래요? 여기 복 있는 배예요. 복배라고. 복배니까 복배. 그거 만지면 살짝 알겠습니다. 뜹니다. 알겠습니다. 네. 복집을 많이 다니잖아요. 네. 다음 소식. 네,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자비에 대학에서 아주 특별한 자동 인출기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계에서 나오는 것이요 현금이 아니라 피자인데요. 일종의 피자 자판기인 셈이에요. 이달 초에 설치된 뒤에 자비에 대학 구내에서 이 기계를 이제 구비를 해놓고 피자 네. 마니아들이 언제나 손쉽게 피자를 먹을 수 있게 한 건데요. 네. 12인치 미디엄 크기의 피자 가격은 위에 올리는 토핑에 따라서 개당 뭐 9에서 10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용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화면을 손으로 눌러서 피자를 선택하면 3, 4분 뒤에 아주 따뜻하게 데워진 피자가 잘라지고 포장까지 되어서 나온다고 해요. 네. 뭐 이 기계를 만든 회사는 이 피자 ATM기는 한 번에 70개까지 피자를 만들 수 있다면서 뭐 조리시간, 오븐 온도 등 조리뿐만 아니라 냉장 보관 및 유통기한을 관리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 피자에 맥주 마시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네. 이거 약간 한강공원에 설치하면 우리나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치맥은 맞는데 네, 피맥, 전 피맥. 피맥, 아 그것도 괜찮아요? 피자의 맥주 요즘 많이 젊은 층이 많이 먹는데요. 그 저 더 좋아하는 건 새맥. 새맥은 뭐예요? 새우랑 맥주. 아, 그 콜레스테롤이 만만치 않을 텐데. 아, 그래요? 새로운 좋아합니다. 게 많이 나왔네. 네. 새우의 맥주, 피자의 맥주, 치킨의 맥주. 네. 야. 이 자판기 뒤쪽에 보면 식당이 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이제 조리사가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내주는 아니, 미맥도 나오고 장맥도 나오겠어요. 미맥은 뭐예요? 미끄러지와 맥주. 어머, 좋은데요? 장어와 맥주. 오맥. 오리와 맥주 이런 막 넣어. 만들면 되죠. 뭐. 그러니까요. 야. 네. 먹어봐야 되겠는데. 그 괜찮죠. 피자의 맥주. 피자의 맥주. 피자의 맥주 괜찮죠. 한강에서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럴 때 우리가 또 노래를 들으면서 아 또요? 한잔 하는 건 또 좋지 않겠습니까? 아 좋죠. 이 클래지 카이도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클래지 카이 호란. 예, 걱정 남녀? 예, 7집 앨범 새로 나온 거예요. 남녀가 뭘 걱정하나 보죠? 많이 걱정합니다. 네, 9월 29일 목요일 김봉털 이제 2부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올해는 윤태진의 글로벌 털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털. 이 글로벌 털기 할 때마다 네. 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네. 정리를 해 주시니까 너무 아니, 좋습니다. 근데 우리 PD 작가가 네. 저 위에 저 뭡니까? 라디오 센터장이든 뭐 네. 어느 분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1년 동안 네. 글로벌 터면은 외국을 한번 보내줘야 되는지 않습니까? 그 좋은 발상입니다. 왜냐면 외국 여행을 갔다 와야 더 잘 털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가는 거죠? 여봐요. 네? 우리는 여기 지켜야 되고. 아, 그래요? 그렇게 갔다가 제가 기사로 뭔가 또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 우리 이야기 막 이러면서 지구촌 화재 소식 해가지고요. 그럼 어떡하죠? 특파원으로 가셔서 우리 이제 그
이렇게 글털 시간에 전화로 네.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뉴스에는 리포터 파견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아. 네. 사비를 털어서라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네? 마음만 있다. 말 끝까지 해주세요, 감독님. 정확하게 사비를 털겠다는 거 뭐예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려 23층에서 추락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기적적인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23층이요? 네.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주에 사는 알렉산더 쉐드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멋져 보이고 싶어서 높은 곳 따위는 겁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고층 건물에서 용감함을 뽐냈는데요. 근데 얼른 떨어졌길래 살았지? 고층 건물에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냥. 근데 택시 위로 떨어졌는데요. 위험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면 남자다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과감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 미친 짓 아닙니까? 대책 없는데 이분. 아주 미친 짓이죠. 여자가 그런다고 굉장히 멋져 보일 거라고 생각했다는 건 아주 크나큰 오해입니다. 영화 현장 아닙니까? 영화 현장. 영화 현장이 아니었어요. 3층에서 떨어져도 위험한데? 당연하죠. 네. 근데 떨어지려고 했던 건 아니라 그냥 약간의 용감함. 나 이렇게 고층에서도 하나도 안 무서워. 난 남자답다고. 뭐 이런 걸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저 운동을 해본 사람 아니면 그 영화 스턴드맨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 해본 사람이죠. 어떻게 택시 위에 떨어져서 살지? 그러니까 실수로 미끄러졌어요. 이 남성이. 근데 하마터면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한 거죠. 미 현장 목격자는 거의 죽었다고 봤어야죠. 네. 근데 발코니 난간에서 미끄러지면서 한동안 난간에 좀 매달려 있다가 버티지 못하고 떨어졌는데 이 택시 위로 추락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해요. 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구급대원과 수다를 떨기도 하면서 나 괜찮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유증 때문에 꾸준히 치료와 재활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진짜 운이 정말 좋았던 거고요. 네, 지나친 허세가 죽음을 부를 수도 있으니 정말 이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거 다른 사람들 따라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액션 영화 보면 네. 고층에서 많이 뛰어내리긴 합니다. 그쵸, 그래서 네. 택시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차량 위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결국 탈탈 털고 일어나서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영화거든요. 그럼요, 영화죠. 근데 현실에서 이랬다니까 난 믿어지지가 않는데. 네, 죽지 않고 살아남기는 했는데 여성분에게는 멋져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전혀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전혀. 여성분이 어떻게 그랬어요, 이 남자는? 그거는 뭐 밝혀진 게 없어요. 네, 워낙 23층에 추락한 사건이 크기 때문에 네 여성분과는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유증이 심각하겠는데. 네,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이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체벌 대신 명상하기를 도입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초등학교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콜먼 초등학교는요, 학생들에게 방과 후 남기 대신 명상하기를 시키는데요. 이 학교에서 명상하기 과제를 받은 학생은 전용 매트리스가 깔린 명상의 방에 들어가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뭐 목적은 똑같아요. 스스로 마음을 진정시켜서 네. 문제 행동의 근본이 되는 걱정이나 스트레스, 또 두통, 복통 등을 감소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체벌을 명명받은 이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원하면 명상의 방에서 명상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네. 자, 이렇게 명상의 방에서 명상을 할 수 있는 거를 대체를 한 뒤에 어떻게 변했냐. 지금까지 정확 처분을 받은 아이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어허. 네, 이 같은 점을 모방한 한 고등학교 역시 정학이 줄고 또 학생들의 출석률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명상은 여러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뭐 지금까지 많이 밝혀졌는데 네. 학생들 역시 명상하기를 한 뒤부터 시험 기간에 주변이 소란스러워도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에서도 명상 시간에 배운 호흡을 시도하니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라면서 좋은 호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야, 이 동양의 좋은 거는 서양이 가져가고 서양의 안 좋은 거는 우리가 오고 약간 그런 면도 이게 좀 바뀌어도 너무 바뀌어가는데 명상 예전에 우리도 명상의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 좋죠. 네. 특히 군대에서는 네. 제가 정문병이었기 때문에 네. 그 명상의 시간을 10분 정도 틀어줍니다. 취침할 때. 그러면 이제 명상의 시간 네. 이러면서 나오나요? 명상의 시간. 아, 봉 감독 군에서 되게 유문 편지 날렸군요. 예, 정우병이었습니다. 예, 국방일보 이렇게 스크랩하고 타이핑하고. 여봐요, 그 훈련 네? 훈련 안 받은 거예요? 훈련 진짜 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못 받아요. 방송 그 스피커 설치해야 되고. 군대에서 소식 전하는 사람이라서. 네. 힘들었습니다. 중요한. 아, 군복 입으면 다 힘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해변. 네.
그래요. 또 다음 소식이요? 자, 다음은요. 벼락을 맞은 10대 여자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후유증이 심각하자 가족들이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결정하면서 네. 땅에 묻히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네? 얘기예요? 왜 또 이건? 네. 이 콜롬비아 북부 세레테에 사는 아나 바에스테로스는요. 등교를 하다가 벼락을 맞았는데요. 네. 그 자리에 쓰러졌지만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네. 병원에서 뭐 특별히 다친 곳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돌려보낸 거죠. 네. 자, 하지만 심각한 후유증이 남고 말았습니다. 등에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걷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꼼짝 못하는 그에게 주민들이 특효가 있다는 민간 치료법을 알려줬는데요. 네. 자, 그 방법. 벼락이 몸에 남긴 기를 빨아들이는 건 흙이라는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아~ 벼락에 맞은 사람을 땅에 묻으면 벼락의 기가 빠져서 정상적으로 회복한다는 건데요. 뭐 네? 할머니도 나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 라면서 손녀를 아. 땅에 묻자 라고 가족들이 결심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무서운 게요. 주민들과 합심해서 가족들이 집 뒤편에 구덩이를 파고 또 어깨 높이에 맞춰서 판 구덩이에 바이에스테로 스는 들어가게 됩니다. 얼굴만 내놓고 구덩이에 들어가면서 야. 주민들이 흙을 막 덮기 시작하는데요. 땅에 길을 만들려고요? 네. 이게 얼굴만 내놓고 땅 속에서 견뎌야 하는 시간이 하루에 꼬박 4시간이라고 해요. 야, 그 숨쉬기 되나 그게? 무엇보다도 벼락을 맞고 살아남은 거는 첫 번째 천운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기운이 땅 속으로 빠져나간다? 그 민간요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위험한 행동 같지 않나요? 네. 아니 그래서 좋아지면 괜찮은 건데. 그죠. 그럼 어떻게 됐답니까? 3일만 반복하면 손녀의 몸에 나온 벼락의 나쁜 기운이 다 빠져나갈 거라고 이걸 3일 동안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뭐 결과는 뭐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의료계에서 벼락을 맞은 사람을 땅에 묻으면 회복된다는 건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 뭐 운이 좋아서 치료가 되면 좋겠지만 효과는 네네.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다 라면서 난감함을 표했다고 합니다. 네. 그냥 벼락 맞으면 조심해야 돼요. 네. 근데 벼락 맞을 확률이 정말 그렇죠.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네. 아니잖아요. 자, 아이고. 여기서 노래 듣고 또 털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레용 팝입니다. 오, 두둠 칩 칫? 뭐요? 두둠 칫. 오, 이게 뭐죠? 네. 크레용 팝을 들어봤습니다. 크레용 팝을 들어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수죠. 가수죠. 두둥둥둥둥 두둠칫을 들어봤습니다. 네. 두둠칫. 네. 알아 이 노래? 두둠칫. 아, 이 신곡이잖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곡 아닌가요? 많이 하네. 네. 좋아요. 다음은 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다음은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네. 잘 인도하는데요. 결혼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의 코를 베어버린 비정한 남편의 악행이 알려져서 아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정말. 인도 남부 최대... 네. 잠깐만요. 거기서 이게 뭡니까 한번 해봐요. 이게 뭐예요? 아 그게 아니죠.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뭡니까? 그렇죠. 자, 이제 호주면 돼요. 아, 하면 되나요? 네. 네. 자, 인도 남부 최대 도시인 우타르 프라데시에 사는 캄네 씨는요. 8년 전 남편과 결혼할 당시에 네. 어려운 가정 환경 탓에 남편과 시댁에 지참금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인도에서는 결혼 때 신부가 신랑에게 보석이나 현금 등의 지참금을 내는 다우리 문화가 있는데요. 네. 뭐 한국의 혼수 문화하고 유사하긴 한데 훨씬 강제성이 짙고 악습으로 간주되는 전통이라고 해요. 네. 신랑 측이 요구한 지참금은 5만 루피 하나로 약 85만 원 상당의 지참금을 가져오라고 했던 건데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캄네 씨는 숱한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뭐 수시로 그녀를 때리고 욕하고 괴롭혔다고 하는데 남편의 악행이 점점 심해지다 못해 시댁 식구들을 동원해서 주방에서 저녁을 만들던 캄네 씨를 움직이게 못하게 한 뒤에 결국 코의 일부를 베어내는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야, 코를 베? 네. 이런. 이날 사고로 캄네 씨의 코끝에는 날카로운 상처가 생겼고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의료진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왜 불가피했는지 아세요? 왜? 남편이 네. 이 코끝을 들고 튀었어요.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진짜. 이런 세상에 있어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 코를 가지고 튄 거예요? 네, 근데 코를 완전히 한 게 아니고 정말 코끝을 이렇게. 근데 남편이 치료, 네, 치료도 못 하게. 그거 빨리 붙이면 되는데. 네, 치료도 못 하게 그걸 들고 도망간 거예요. 캄네시가 너무 속상하다, 너무 아팠다. 그런데 내 여동생 역시 지참금 때문에 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면서 굉장히 슬퍼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이 캄네시의 남편을 쫓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잡아야 돼. 네. 이게 뭐 다우리 문화가 네. 사실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 걱정이에요 이게 또. 그렇죠. 인도 자체 내에서는 또 인도 내에서 해결해야 될 거기 때문에. 네. 전통으로 이게 또 내려오고 있다고 하니까 좀 없어져야 할 악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지참금 문화가 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네. 예, 코를 떼가는 이런 풍습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 지구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없어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걸로 가죠. 자, 다음은요. 일본에서 가사도우미 자격증이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가사도우미나 가사도우미를 소개하는 업체의 전국 조직인 일본 간호가정소개사업협회는요. 가사도우미의 능력을 인정하는 가정사 자격 검정 시험을 올해 11월 일본 내에서 10개 시험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제 가사도우미도 뒤에 사자가 붙는 거예요. 뭐 의사, 검사, 뭐 판사처럼 사자를 붙는 직업이 생긴 겁니다. 가정사? 네. 가정사라고 해서요. 자, 원칙적으로는 협회 회원소개소에 구직 등록을 하고 또 가사도우미로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만 자격 검정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네. 그 친구 좋아하겠는데 여주에 친구 있거든요. 네. 그 친구도 사자 들어가 자랑스러우잖아요. 그래서 뭐, 주위 사람들이 뭐. 어떤 일을 하는데 네. 장의사. 아. 자기도 사자 들어가. 그 남이 안 하는 거 해서 돈 벌어요. 임창정 씨 출연했던 행복한 장의사라는 영화가 생각나네요. 있죠. 네. 그것도 괜찮은 직업인가 봐요. 네. 네. 그래서 이 시험이요. 학과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구분된다고 해요. 근데 학과 시험은 세탁, 의료관리, 조리, 쓰레기 처리, 식품위생관리, 청소 등을 주제로 한 선택형 문제 40개를 1시간 이내에 풀어야 되고요. 네. 80% 이상 득점해야 합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또 실기는 의류 관련 서비스, 식생활 관련 서비스, 주거생활 관련 서비스 등 한 과목에 대해 실제 업무 능력을 평가받고 만점에 70% 이상을 얻어야 합격한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 자격증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 꼭 보유해야 하는 자격증은 아니라고 해요. 뭐 자격증이 없어도 가사도우미로 충분히 일할 수 있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가사도우미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할 사람을 선택할 때 이 자격증이 좀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업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데 일단은 아마 일본의 지금 그 세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연로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또 많죠. 집에서 안 나오는 히키코모리도 있고. 네. 그래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예, 가정사 자격증.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일할 수 있는 이렇게 뭐 능력 있는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돈 좀 벌겠다 하면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서 말이죠. 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학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네. 일자리 창출에서 우리도 조금 힌트를 얻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윤태진 아나운서와 함께했던 글로벌 털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지구촌의 소식을 털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세요. 소찬이 씨 좋아해요? 좋아하죠. 오, 찬이 노래 어떤 노래? 어떤 노래 있나요?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전 티얼스 좋아합니다. 네, 오늘은 보낼 수밖에 없는 날. 널 보내야 돼. 태진아, 안녕. 네, 글털 안녕. 안녕. 네, 3부에서 뵙죠. 홍만대 생각 털고 김은국의 노래 털고 TV를 보는데 휴먼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인 40대 후반의 남성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서 아내에게 자꾸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 역시 먹먹해지더군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내는 물론이고 아이들한테도 더 젊었을 때는 이상하게 말해요. 사랑한다. 막 그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왠지 좀 뻘쭘하고 어색하고 낯선 느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한 고비 꺾이고 난 뒤에야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난 뒤에야 장단지 근육이 풀린 뒤에야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다 늦게라도 하면 좋은 건데 좀 자주자주 표현했으면 좋겠네요. 네, 말씀처럼 과감히 권하고 싶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사랑한다 말하십시오. 한 달이라도 일찍 사랑한다 말하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사랑한다 말하십시오. 어쩌면 그 말을 하고 그 표현을 하면서 우리는 잊고 살았던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말이죠. 지금까지 복만대의 생각 털어봤습니다. 네, 잘 털었는데요. 네. 늦어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럼요, 그럼요. 늦었다 생각할 때가 또 가장 빠를 때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한다는 말에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자, 김은국의 노래 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노사연 씨 노래 바램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노사연 씨 노래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이 이렇게 바래진 않아요. 이제 자발적으로 네. 감사의 표현. 정말 난 당신 없이 살 수 없고 당신을 늘 사랑하고 늘 고맙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가끔씩 여자분들한테는 표현을 안 하면은 섭섭한 모양이에요. 저희 세대랑 또 다르잖아요. 흥고래 때는 아무래도 사랑한다는 표현 잘 못하잖아요. 아니, 속으로죠. 속으로. 마음만 있죠. 네, 저희는 입에서 살짝 나오긴 합니다. 지금은 표현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많이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봉 감독은 결혼한 지 얼마 됐다 그랬죠? 네. 결혼한 지 12년 됐습니다. 자주 씁니까?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수시로 하긴 하는데 네네. 안 받아주더라고요. 네, 알았어요. 받아줄 때까지 계속 들이대세요. 네. 대세 흥고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복만대 털어야 산다. 탈산으로 와요. 예예예. 예, 예, 예. 자, 털어야 산다. 탈산으로 오신 초대 손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이 나와서 감격무량합니다. 늘 네? 좋아하잖아요. 네네. 저... 오는 손님마다. 특별히요.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만큼이나 격정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이 사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가슴 속 터질 듯한 마음을 토해놓았던 것 같던 이 사람. 후! 유년 시절을 히말라야 네팔에서 살았던 경험처럼 어쩌면 이 사람은 인생이라는 능선을 트레킹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90년대 불꽃처럼 나타났다. 바람처럼 질주했던 가수. 리아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리아 반갑습니다. 네. 야,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저 머리는 뭐죠, 가운데? 머리는 포인트요. 탈색을. 네. 거기 보리나무 심었나요? 보리요? 그 어떻게 온 거예요? 보리 색깔 거잖아요. 추수해야 되는데. 탈색을 좀 해서. 네. 그 부분만 추수하면 되겠네요. 네. 아이, 조기만 농사졌나? 네. 네. 야, 머리 늘 짧은 머리인데 스타일이. 네. 거기다 또 이렇게 예쁘게 물감을 들여서 포인트를 줬네요. 네, 감사합니다. 가을에 배서 이렇게 저기
저기 털어서 네. 네. 복식으로 오늘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감독 소개 멘트는 마음에 들었어요? 네, 너무나 시적이고 역시 감독님의 이 저기 취향이 느껴지는 듯한 예 아, 그런 아주 멋진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방송을 그렇게 했는데도 속고 있냐? 본 감독 게 아니고 작가가 준 거 가지고 자기 걸로 읽은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의 톤이 아니면 네. 절대 소화가 하진 않네. 모든 배우는 톤 조절한 거예요? 아니 그럼요. 모든 배우는 시나리오를 네. 받아들지만 자기 해석 능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아, 면에서 봤을 때 네. 네. 저는 감성을 네. 거기에 이모션이 있었다는 네. 거죠. 너무나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빠져나가려고 힘드네요. 아니 저 리아 양도 EDM 음악을 저기 했었어요? 진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조사해 네네. 보니까 저는 진짜요? 이제 원래 락을 했었으니까 네.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밴드로 하는 음악보다는 조금 전자적인 그런 네. 음악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락을 좀 EDM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어떨까 했더니 잘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발라드 쪽으로 조금 우리가 알고 네. 있었던 부분이 많은데 네. 원래는 저는 락이고 발라드도 이제 락 발라드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EDM을 또 시도를 하게 됐죠. 우리 저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날 나와요. EDM 하는 친구 맥시마이트랑. 네, 네네. 그 리아 양 같이 하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요. 언제 또 콜라보를 한번. 네. 이게 뭡니까 이게 호랑나비도 아니고. 난 진짜 호랑나비인데 이 사람은 또 강철나비라는데. 네? 요즘 나비가 대세긴 한가 봅니다. 우리 또 동네에는 또 나비양이 있고. 네. 이 제목이 참 강한 강철. 네. 이번에 새로 나온 노래입니까? 네,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노래입니다. 그 나비 효과를 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비 효과가 일어나면 너무 좋겠죠. 네. 어디까지 갈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이야기가. 검은 나비 뭐 호랑나비 있는데 리아의 강철 나비 한번 들어볼까요, 바로? 네, 네. 들어보죠. 네, 리아 양의 신곡. 네. 강철 나비. 오. 사운드가 강철인데요? 네, 임팩트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강철 사운드야. 네. 네. 아니, 우리가 그동안 EDM 토요일마다 들어서 그런지. 네. 우리가 좀 분석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EDM 음악도 좀 분위기가 나오고. 네. 일렉트릭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네. 리아 양. 같은 얘기죠, 네, 지금. 이제 음악 사운드는 강철이야? 아, 강철이에요. 네. 아, 녹슬지 않아야 될 텐데. 맥마도 놀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야.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예. 네, 그 후배들이랑 교류를 많이 하면서 제가 이제 뭐 힙합 쪽 친구들하고도 많이 어울리고 네. 뭐 EDM 쪽 이제 DJ들이랑도 좀 교류를 많이 갖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해보면 어떠냐. 목소리가 참 잘 어울릴 것 같다. 요즘 그래요. 이제 해외에서는 시아 같은 이제 네네. 분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는데 국내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권유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해보게 됐죠. 아니 이 빌드업 쪽하고 이 드랍 쪽이 네. 굉장히 잘 어울려서 고맙습니다. 너무나 빌보드 전문적이시... 차트 쪽으로 이제 가도 될 것 같다라는. 네, 안 그래도 해외 드네요. 차트 쪽에다가 올리려고 네. 예, 해외 쪽 사이트에다가 그래요. 노래를 아니 영국 있어요. 쪽에서 이거 네.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가서 네. 리아 씨의 그 실력을 한번 과감히 네.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가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뚫어주세요. 네. 털어주세요. 거기 가서. 네. 네. 세계적으로 저 EDM 음악 하는 그 DJ 이 친구들이 아예 몸값이 비싸다 그러던데 네. 리아 양이 이제 이 강철나비가 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야, 우리가 저 공부한 티가 막 납니다. 네, 저보다 훨씬 전문적이십니다. 아니 우리가 많이 고민했거든요. 네. 아니, 웬만한 MC DJ는 몰라요. 네, 이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저 깜짝 놀래고 있었어요. 그냥 네. 타이어 이름인 줄 알아요. 잘 몰라요. 우리나 되니까 알지. 네. 네. 근데 이제 복면가왕 나와가지고 궁다리 사바라. 네. 이게 리아 씨가 불렀던 꿀다리 샤바라. 궁다리 샤바라. 꿀다리 샤바라. 아, 꿀다리 샤바라로. 네. 꿀다리 샤바라? 네, 저희 여기 머리에 벌이 붙어 있고 막 그랬어요. 꿀이 붙어 있고. 벌 따라갔다가 꿀 따리나. 꿀다리 샤바라. 네. 아, 어떠셨나요?
상당히 긴장되더라고요. 예, 그게 무대 한두 번 서본 것도 아닌데 이게 네. 가면으로 가리고 마치 이제 누구인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기가 또 제 목소리가 좀 티가 많이 나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티 나면 어떡하지? 또 그렇다고 이제 제 특성을 발휘해서 노래를 그냥 확 지르는 스타일로 안 하고 네. 그냥 소극적으로만 하면 재미가 없을 텐데 막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아니 가창력 하면 또 리아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질렀습니다. 그게 탈락됐잖아요. 네, 잘 탈락했어요. 그, 아 탈락했어요? 탈락했어요. 네. 가왕이 된 게 아니고? 네. 죄송한 얘기지만 아니 그 본 감독도 이래저래 탈락했는데 리아 형도 그랬단 말이에요? 네. 저는 참고로 그 가왕하고 맞붙었었어요. 대단하신 거예요. 아니 진짜 이거 의외 인물이 진짜 이거 저는 그렇다 치고 나타났는데 네. 리아 형을 이래전에? 네. 그럼 상대는 누구 했었는데요? 상대는 이제 NCR라는 친구였었는데 지금 이제 밝혀졌지만 네, NCR라는 친구였었고 그 친구는 물망초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꽃이 막 붙어있는 가면을 쓰고 나왔어요. 그럼 어디 가서 이 저 복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별로 추억이 안 좋은데. 아니 근데 리아 씨 하면 또 가창력의 또 소유자니까. 꿀다리 잡아라. 네. 오히려 또 이벤트로 괜찮아요. 예, 네, 그 네. 끝나고 나서 이리저리서 찾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네. 늘고 워낙 있어요. 뭐 시청률이 좋으니까 네. 그 판듀 라이벌이에요 거기가 복가가. 네. 자, 앤릿 아바타? 네. 연극 무대에도 출연하셨어요? 네, 이게 음악극이어서요. 좀 특이한 그런 이제 체코 집시 음악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해서 연출 선생님이 특별히 부탁을 하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아주 집시 음악 같은 이제 그런 음악을 집시 음악. 그러면 햄릿 아바타라는 거는 섹스피어의 햄릿에다가 네. 아바타는 네. 그 조종하고 있는 그 또 다른 햄릿이 분신이죠. 나오는 예. 또 다른 햄릿. 또 다른 햄릿에 대한 네네.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원래 연극을 해봤어요? 연극을 요 전에 백치백지라는 작품을 네. 예, 도스토옙스키 작품인데 예, 그 작품도 그때 음악극으로 참여를 해서 해본 적이 있었어요. 자, 못하시는 게 뭐예요? 도대체. 하여간 저 우리 리아 형이 나왔는데 이거 저 라이브 한 곡 들읍시다 우리가. 좋죠. 예. 드디어 이제 가까이서 듣나요? 아까 저 네. 강철 라비는 이제 저 음원으로 들었고 네. 라이브 한 곡 어떤 네. 노래예요? 눈물 들려드리겠습니다. 눈물. 와. 눈물 없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들을 수 없는 노래입니다. 네. 눈물. 기억하고 있어 널 닮아버린 모습도 그 무슨 소용이니 이제 너를 본다는 건 욕심이 돼버린 거야 저만 가는데 이젠 어떻게 살라고
만대 털어야 산다. 예, 목요일 김봉털 이제 4부가 우후. 시작되는데요. 네. 자, 오늘 털살을 와요. 강철나비로 새롭게 신곡을 가지고 등장한 리아 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풍운하죠. 리아. 아우. 바람 소리가 그냥 느껴지네요. 네팔의 향기와 함께. 네. 아니, 근데. 네. 타잔 소리를 잘 내요? 타잔 소리 글쎄요. 타잔 소리는 잘 많이 안 해봤는데 예전에 휘트니 휴스턴이 처음에 보디가드 음반 냈을 때 네. 타잔 소리 같다고 느꼈어요. And I will always love you. And 오! always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타잔 소리 같다고 생각한 거죠. 와. 조금 잘 못 불렀다. 진짜 풍운하다. 리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과거에 또 삭발도 했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때 왜 하신 거예요? 과거부터 삭발이었죠.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났는데 단발머리가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저희 때는 딱 단발머리만 하게 돼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뒤통수를 열심히 거울로 살펴보고 한참 고민을 한 다음에 밀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실행으로 옮기게 된 거였어요. 네, 기획사에서 막 이렇게 시켜서 한 게 아니라 한번 밀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은 이 다음에 못 밀어볼지도 몰라. 그러니까 네. 난 지금 해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이야. 근데 기르는 게 반대로 안 돼요. 네. 나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짧은 머리면은 엉덩이까지는 한 번도 못 길러볼지 몰라. 그래서 길러보려고 그러는데 자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가발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긴 가발도 있는데. 예. 네. 한 번씩 보시면 좀 이미지 변화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긴 가발 쓰면 근데 제가 키도 작고 그래서 네. 네. 역시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리아 하면 또 스포츠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주 강한 힘. 네. 작지만은 정말. 예, 힘있게 노래를 하는 리아 양. 여기서 말이죠. 네. 라이브 한 곡을 더 듣겠습니다. 네. 오, 바로. 워낙 강철 같은 그 목소리이기 때문에 힘을 내겠다 합니다. 힘을 내겠대. 뭐, 무슨 힘을 내요? 힘을 냅시다라는 노래가 있대요. 아, 힘을 냅시다? 네. 오. 헬스클럽에서 네. 지금 무지하게 좋아한답니다. 강철의 네. 힘을 보여주나요? 되게 좋은 노래입니다. 네. 가요계의 역도죠. 네. 힘을? 네. 네. 힘을 냅시다. 라이브 한 곡 총에 듣겠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한다면 힘을 내요.
야, 기가 막혀. 기운이 좀 나셨나요? 힘이 그냥 불끈. 엄청난 힘이야. 이 힘을 어떻게 해? 그 거기 그 저기 누구죠? 그 금메달 딴 친구 장미란 선수. 장미란. 네. 아, 가요계 장미란이야. 리아 양. 그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네. 그냥 친구야. 맨날 어떻게 맞아. 네. 근데 네팔에서도 살았어요? 네, 어릴 때 아버지가 산악인이셔서 그때 이제 산악특파원으로 신문사 산악특파원으로 가 계시는 바람에 오. 제가 따라가서 살 기회가 있었죠. 다섯 살에서 기자예요? 아니면 카메라맨이에요? 저희 아버지요? 네. 아니 이렇게 글 쓰시는 네, 원래는 산악인이시고 아, 네. 산악인 딸이구나. 네. 지금도 산 잘 타세요? 지금도 이제 주변 분들을 모시고 매년 한 네 차례 이상 트레킹을 네. 가세요. 이야. 네. 그래서 매년 거의 뭐 5,000m 이상은 네 번을 갔다 오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 리아 아버지 따라서 네팔에 산에 어디 가봤어요? 저는 로브제라는 봉우리를 하나를 해드렸고요. 환갑 선물로 6,200m. 그 어멍기는 대 알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산소통 메고? 산소통 없이요. 예. 힘들더라고요. 6,000m 넘어가니까 한 세 발짝 걷고 1분 숨 쉬어야지 또 가고. 아무래도 그쪽 어렸을 때니까 그쪽 네. 공기 많이 마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마셨죠. 예. 네, 근데 지금 카트만두는 공기가 좀 안 좋긴 해요. 저 어렸을 땐 좋았는데. 아 이거 또 아재 개그 나올 뻔했네. 네팔이라 그래서 네. 팔이 두 개인데. 아 네팔이네. 옛날 아재 개그 나시죠. 그렇죠. 카트만두 어떤 만두야? 네. 어느 팔이 길고 짧은 건 대보자고. 네팔이 길지. 아. 저런 만두. 살이야. 카트만두 좋아해요. 네. 카트 타고 먹는. 그 우리 저 리아 양이 라디오 내 친구 이 저 별밤 뽐내기 대회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오. 네. 이게 뭐예요? 라디오랑 인연이 있어요. 이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예, 뭐예요? 어릴 적에 이제 라디오로 콘테스트를 하는 거였는데요. 네. 뭐 개그하는 친구도 있었고, 예,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노래를 한번 불러가지고 그래서 연말 결선까지 갔었어요. 예, 그게 제가 데뷔하기 전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미 제 본명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 리아 방송... 양이 본명은 아니잖아요. 예, 그죠? 본명은 김재원입니다. 김재원이야? 아, 네, 그 배우 김재원 씨 계시잖아요. 네네. 네, 네. 그 저는 여자 김재원. 오, 네. 리아가 훨 나은데요. 그렇구나. 저 당시에 이제 휘트니 휴스턴, 네, 네, Greatest Love of All, 네, 이걸 불러서 이제, 네네, 연말 결선에서 금상. 네, 금상. 당시 윈니. 네, 윈니. 네. 윈니. 윈니 언니. 휘트니. 네. 아, 윈니. 요 잠깐 되나요? 요 잠깐 반지 없이 되나요? 그게 네. 되나? 그때 있잖아요. Greatest love of all inside of me, the greatest love of all is easy to achieve. It is the greatest love of all. 야, 야, 이게 저 신혜범 씨가 이 방송 들었으면 좋겠다. 그 친구도 이제 한국의 휘트니 휴스턴이라 그랬거든요. 네네네. 근데 리아 양이 이제 윈니만 가지고도 되네. 아련이 네. 지금 안 썼어요. 효범, 휘트니 훨씬 잘하시네요. 아, 휘트니. 휘트니. 너무 그 갑자기 좀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네. 죄송스럽게. 어릴 때 연습했었던 노래라 더 기억이 잘 나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네. 밝으세요? 네. 평소에 밝습니다. 네. 저 혼자 있을 때만 조용해요. 보조개도 들어가시고. 네, 보조개.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영감도. 네, 네. 노래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자꾸 왜 뭐 저기 그 뭐 보조개는 것도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 TV에서는 그냥 TV 통해서 보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저 눈물 되게 좋아했거든요. 모든 사람 출연하면 다 팬이에요. 네. 아니 진짜요.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 PD님이나 작가님이 다 잘 모셔오고 계셔요. 네. 제가 좋아하는 분들. 자 리아 양 오랜만에 이제 강철 나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우리 네. 청취자분들한테 멋지게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너무 오래 쉰 것 같아요. 자주 목소리 들려드리고 얼굴도 보여드리고 그래야 되는 건데 네. 앞으로는 좀 더 많이 활동을 좀 많이 해서 여러분들 기운 드리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기운, 그 기, 힘을 주겠다 이거네. 네, 이 직무유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우리한테 힘을 주셔야죠. 네, 기운을 자, 팍팍 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라이브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 어떤 노래? 네 이번에도 강철 같은 노래입니다. 크게 라디오를 켜고. 신하이. 네. 와. 크게.
라디오를 켜고. 야, 신중현 씨 아들. 으아, 신나해. 야, 이거를. 야,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볼륨을 크게 좀 켜주세요. 리아 씨. 올려주세요. 사랑합니다. 볼륨 올려주세요. 올려요. 말 그대로 저에게 털어드리면 됩니다. 신상도 속사정도 시원하게 털어놔주세요. 네. 유료문자 샵 1035 무료 고릴라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전화 연결된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달랄랄랄랄랄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어디 누구세요? 네. 인천에 산 길숙이라고 합니다. 아, 이길숙 씨? 네네. 야, 이름 특이해요. 네. 길숙아 그럼 튀어나왔군요 옛날에.
네. 맞구나. 도수가 그러면 이제 도로에서 나오고 산수가 그러면 산에서 나오고. 아 좋습니다. 자 이길수 씨. 네. 첫 번째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빠밤. 네. 제 자녀는 모두 몇 명일까요? 몰라요. 네. 1번 1명, 2번 2명, 네. 3번 3명, 4번 4명. 아, 저는 목소리 들어보니까 마이너스 것 같아요. 4명. 저는 어이구. 어, 맞아요? 진짜? 4분? 맞히셨어요. 어? 뭔가 몇 번을 알았어요? 저는 1번 한 분. 아, 성격. 아, 이 사람. 목소리 성격 나오잖아. 길숙이 누나 왜 이렇게 많이 났어요? 야, 네 명이나 지금 잘 크고 있죠? 네, 잘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제가 인천에서 몇 년을 살았을까요? 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문제 주세요. 1번 1년, 2번 10년, 3번 30년, 4번 50년. 여보세요? 네. 지금 50 넘었어요? 네? 50 넘었어요? 네. 그럼 50년. 거기 살았어. 50년이야, 그럼. 어머. 야. 정확하게 맞추시네요. 너무 잘 맞추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격이 나온다니까. 아, 성격으로 이게 지금 오디오만으로도 야, 인천 사람이야. 거기서 아. 그냥 태어나서 거기 살았어. 어디 아. 갈 생각 따네. 아, 아주 토박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네. 문제 주세요. 네, 3번 제가 여지껏 마음만 먹었는데 네. 더 늦기 전에 정말 하려고 하고 있는 봉사활동은 무엇일까요? 그럼 네. 어떻게 알아요? 1번 노인복지시설, 2번 아동복지시설, 3번 도서관 봉사, 4번 무료급식시설. 나도 알겠어 이거. 봉사대 먼저 맞춰봐. 이제. 저는 1번 노인 복지시설. 야, 글로 가네. 그럼 난 4번으로 가야죠. 아니네. 네? 아 그러면 땡. 1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그럼 아동복지시설? 리아 씨가 맞았다. 오, 리아 씨가 맞았어. 리아 안 갔어요? 네. 갔다 돌아왔어요 지금. 아 나갔다 다시 돌아. 네. 아니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해요? 아니요 근무하지는 이제 않는데요. 하시고 싶다고. 와. 네 아. 하고 좋은 일 하시려고. 네. 그 아이를 사랑하는 모양이에요. 네. 봉사는 좋은 거예요. 좋아요. 네. 그죠? 네. 그럼 지금 더 날래요, 아기를? 아니 지금 52 넘으셨는데. 아, 52 넘었어요? 네. 그래, 하여간 저기 봉사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애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우리 애들이요? 네. 네. 엄마 믿고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고 저주 덜주 말고 지금처럼만 우리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인천의 이길수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목소리로만 들어보면 네. 30대 같은데. 네 50대 아, 같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 행복하시고 아예 성격 참 좋은 분이네. 리아 씨는 아직도 못 리아가 봤습니다. 안 가는 바람에 리아 노래 또 하나 더 들어야 되겠다. 그러네. 그것 때문에 남아 계셨나 봐요. 아 엔드리스 러브를 라이브로 하겠대요. 오 정말. 아, 이 밥송을. 네. 이것도 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었던 그럼요. 노래인데요. 맨날 센 것만 하니까. 끝없는 사랑. 그 네. 라이올리치랑 또 그 다이아노스 다이아노스 네. 나중에 이제 그 머라이어 캐리랑 루터 밴드로스가 또 아. 리메이크를 했었죠. 리아 씨 그래요. 근데 저 혼자 불러야 돼요. 고마워요. 네, 외로워요. 우리 둘은 빠집니다. 네. 앤드리스러브 하세요. 그 네. 저기 네, 저 리치 형 좋아하는데 네. 잘못 들인다면 리아 형이 또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자 우리 감상할게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사랑하세요.